Times. 네, 일상 회복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돌아가면 뭐부터 하실 겁니까? 저는 여행이요. 무인도 프로젝트 계속 하실 겁니까? 무인도 프로젝트요? 그 아무데나 찍어서 가는 거. 아, 그게 왜 무인도 프로젝트인가요? 무인도는 안 갑니다. 무인도 갈 수가 사람 있는 데 가요. 네, 그렇습니다. 갈 수가 없고요. 아무데나 찍어서 가는 여행 프로젝트. 네, 네. 그거는 뭐 바로는 아니고 네. 뭐 한 내년쯤에는 다시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죠? 생각도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갖고 이제. 그 프로젝트요? 네. 그냥 국내 여행 프로젝트입니다. 네, 랜덤 국내 여행 네, 랜덤 프로젝트. 네. 진짜 아무데나 찍어서 가는 거 맞나요? 200 몇십 개의 네. 그 국내 그 여행지들을 쪽지에다가 넣어놓고 제비뽑기 하듯이 골라갖고 가는 건데 그때 네. 그래갖고 제가 생전 어딘지 알지도 못했던 고금도를 그것 때문에 가봤죠. 아, 고금도? 네, 고금도 저 밑에. 거긴 섬입니까? 네, 섬입니다. 섬인데 그 대교가 있어요. 그래서 고금도. 다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뽑았는데 만약에 다리가 없는 섬이다 그럼 배 타야 되죠. 네. 아, 그런 섬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넣어놓은 것 중에. 오,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상으로 다 그 섬들은 어느 시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들을 다 넣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사이즈 순서대로 한 30개의 큰 섬들을 제가 거기다가 이제 넣었어요. 추가로 넣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리가 걸리면? 없는 섬도 있기 때문에 걸리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2019년도 말, 2020년 딱 초까지 하고 이제 말았죠.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랜덤으로 갔던 데가 태안이었는데 태안 원래 태안 뒤로도 한 두 개 정도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영동, 화순 이렇게 갈 데가 정해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었었는데 네, 내년에는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뭐 위드 코로나에 뭐 백신 접종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바로 이 시점에 네. 이 시점에 또 좋은 기타와 함께 여러분들 또 새롭게 연주 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게 오늘도 저희가 멋진 기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사가시는 분들이 부러운 시리얼 바이 시리얼 시리즈 오늘은 1959 텔레캐스터 커스텀샵 헤비렐리 시리얼 넘버 CZ553223 모델이고요. 로리 갤러가? 그렇습니다. 로리 갤러거의 흔적이 느껴지는 선생님은 이제 뭐 일상이 다 복귀가 되면은 뭐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아, 그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공연부터 하고 싶습니다. 공연이요? 네. 근데 공연도 요새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행사들도 다시 네. 공연 그 관객석 100% 다 안 채우고 띠와 함께 해가지고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공연도 다시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 진짜 드럼 소리 그 라우드한 베이스 소리 뭐 이런 거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도 요새 뭐 명음 씨와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온라인 네, 네. 온라인 공연 같은 거 이제 뭐 줌으로 송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관객과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그 공연의 그 현장감이 그립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도 빨리 원하시는 대로 멋진 공연 네. 하실 수 있길 기원하면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스쿼드 시스템 도입 직전에 했었어요. 같은 모델 1959 텔레캐스터 커스텀 슈퍼 헤비 렐릭이었는데 가격은 그때가 644만 7천원, 오늘은 715만 7천원, 뭐야 이게 717만 5천원으로 오늘이 더 비싸고요. 이게 색상이 그때는 페이디드 에이지드 초콜릿 쓰리톤 선버스트였거든요. 네. 오늘은 그 위에다가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를 추가로 바르고 까인 느낌이죠. 네, 그래서 좀 더 렐릭의 디자인이 더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가격도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때 당시에 스쿼드 전에 점수는 9 받았고요. 음흠. 친숙한 처음 보는 사람. 저는 이제 그 선버스트 뭐 그 느낌에서 네. slightly far beyond the sun 말고 slightly beyond the sun 조금 아주 약간 약간 네. 아주 약간 선을 넘어간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기다가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가 덧씌워진 같은 모델입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 3.41kg로 좀 묵직한 편이고요. 두께 44+2mm, 12프렛 뒤뜰려도 80mm로 상당히 두텁습니다. 바디는 더블 바운드 투피스 엘더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크 틴티드 2A, AA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 넥이 들어가 있네요. 네. 59 라지 C쉐입 넥이고요. 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본넛입니다. 너트 너비는 42mm.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공열 반지름은 241mm에서 305mm로 가는 네,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 톨프렛, 그리고 픽업은 4개,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이고요. 브릿지에는 네, OBG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 픽업이 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 모델하고 스펙 다 동일합니다. 네. 컨트롤은 모던 텔레, 그리스버킷 톤 와이어링에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5863 텔레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고요. 네.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디자인 뭐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네. 아, 그 시리즈 세 개를 연속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게 볼륨이 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올리셨군요. 살짝 높였어요. 네. 좀 더 원시 텔레에 가까운 예, 사운드. 예. 어, 소리 좋다. 5일보다 5구가 더 텔레 같네. 그러니까 더 옛날 텔레 느낌. 어우, 텔레 감성 뿜뿜. 네. 굿! 마샬이고요. 이게 텔레 소리겠죠? 우후, 좋다, 좋아, 좋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듀얼리스트, 트윈 리버브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 마샬 게인 가장 텔레 원형에 네. 가까운 사운드를 내주네요. 그러네요. 야, 좋다.
좋다. 좋습니다. 하하. 왜 이렇게 좋지?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텔레예요, 사운드가. 뭐 저도 좋네요. 네, 그럼 바로 제가 원래 펑키 반주를 준비했다가 네.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좀 느린 블루스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반주를 바꿨습니다. 텔레는 뭐 좀 요런 맛이 있어야 야, 네, 텔레를 치는 보람이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아이 좋네요. 아우 쫀득쫀득해.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밀크 캐러멜 내장형 텔레. 네 밀 뭐 다 오늘은 다 내장이 되어 있네요. 네 밀크 캐러멜 내장형 텔레 알겠습니다. 오구가 오일보다 더 옛날 텔레 같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살이나 많은 적은데. 적은데 네, 네, 더 옛날 사람 같은 느낌. 네. 본연에 가까운 오구 텔레라니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3대 연속 텔레 커스텀샵 살펴봤고요. 요거는 은총씨 시연으로도 또 보실 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 개 다 확인해 보시고요. 스쿼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81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오. 편의성 15 디자인 18 네. 해서 총점 80점 80.5 오. 네 아주 높은 오. 점수가 나왔습니다. 80점을 처음으로 넘었네요. 자 이렇게 5구 텔레캐스터 헤비렐릭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오버 3톤 썬버스트 네,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텔레를 치는 좀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사운드였습니다. 야 이거 사가시는 분 진짜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저희가 뭐 이런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는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같은 모델이라고 해서 커스텀샵에서 늘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게 완전히 모델명이 같고 뭐 색상만 다르고 막 이렇게 오더라도 늘 항상 그 기어 시리얼 바이 시리얼 따라 그 사운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많게는 스쿼드가 평균 점수 뭐 3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하나를 그냥 개별적인 독립 리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오늘 리뷰한 이 세 가지 기어 모두 사가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다시 시바시리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